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항공 촬영의 끝판왕 인스파이어 3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인스파이어 3는 인스파이어 2 이후에 6년 만에 나온 신제품 드론인데요. 드론 본연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고요.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드론, 항공 촬영 드론 중에서 인스파이어 3가 단연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파이어 3가 나오기 전에 시네마 항공 카메라의 가장 큰 대안으로는 인스파이어 2, M600 그리고 FPV 큰 드론에 짐벌을 장착한 게 있습니다. 우선 인스파이어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전작이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3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거고요. M600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비행 거리도 짧고요. 아무래도 짐벌의 안전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업 영상 촬영에서는 M600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FPV 큰 드론에 짐벌 장착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준비의 셋업 시간 같은 경우에도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비행도 10분 이하로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행거리나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DJI 기체들보다 떨어집니다. 드론이 짐벌이 위에 달리다 보니까 틸트 다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프로펠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직부감 같은 촬영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대안으로 만족시키면서 나타난 게 인스파이어 3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단점들을 모두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바로 DJI에서 이야기하는 DJI 통합 솔루션인데요. 이 통합 솔루션으로 인해서 최고의 항공 촬영 시네마 드론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인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와 이 짐벌 부분만 했을 때 1,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비슷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FX6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파이어 3에 있는 카메라가 FX6나 알파1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들이 드론에 장착이 돼서 공중에 띄운다고 했을 때 1,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한 1,200에서 1,300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1,500만원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18mm나 이런 다른 렌즈를 장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100만원 중반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닌 4D가 인스파이어 3보다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또 로닌 4D 같은 경우에는 내장 ND 필터가 되어 있는데요. 인스파이어 3도 내장 ND 필터를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내장 ND 필터가 아니라 이렇게 ND 필터를 구매를 해서 직접 장착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된 것은 조금 아쉬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인스파이어 3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작의 TB50 대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용량은 같습니다. 기존의 항공 기내 수화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TB50이 맥스치였기 때문에 용량을 더 늘릴 수는 없었고요. 효율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인스파이어 2 대비 인스파이어 3를 비행을 할 때 확실히 비행시간이 늘어났다라고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의 로닌 4D나 인스파이어에 사용했던 TB50과는 호환되지가 않습니다. 인스파이어 3랑 로닌 4D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인스파이어 3 배터리 따로 로닌 4D 배터리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배터리에서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RC 플러스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가 7인치로 커지고요. 1200니트로 밝아졌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RC 프로하고 크기를 보면은 훨씬 크고 시원시원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크고 무겁지만 여러 가지 조종 감도나 이런 것들은 RC 플러스가 손에 딱 맞고 좋았습니다. 2인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컨트롤러 구입이 필수인데요. 컨트롤러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밝고 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RC 프로 사용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RC 프로 배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많을 때에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 R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핫스왑이라고 해서요. 비행 중에도 내장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외장 배터리를 갈아 껴가지고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컨트롤러 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2인 모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인 모드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스파이어 3는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그 위에 FPV 카메라가 있는데요. 파일럿과 짐벌 컨트롤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은 FPV 드론만 보면서 다이나믹하게 자유자재로 비행에만 신경을 쓰고요. 짐벌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짐벌이 뒤로, 옆으로, 뭐 패닝, 자유롭게 완전히 마음대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앵글만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안전성도 올라가고요. 앵글에 대해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짐벌 컨트롤러가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서 뒤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빅이나 1인 모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하는 게 리버스로 역으로 돌리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앞으로 가던 사람이 뒤로 가거나 이러면서 이상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파이어 3는 이러한 불가능한 영상, 새로운 시각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인스파이어 2에도 2인 모드는 가능했습니다. FP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화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가면서요. 화질 같은 경우에도 FPV 비행을 할 때 훨씬 좋아졌고요. 짐벌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이어 2 때 파일럿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 1에서 조종기 2로 신호를 줬는데요. 이번에는 모두 다 기체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럿의 기체에 신호가 끊어졌다고 해도요. 짐벌 컨트롤러가 조종기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소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괜찮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인스파이어 메인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인스파이어 3의 궁금한 점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빅 3 카메라하고 어떤지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크기나 성능, 모든 것들이 사실 매빅 3 프로나 매빅 3 시리즈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3와 매빅 3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인스파이어 3는 기본적으로 H.264와 422HQ의 코덱을 줍니다. 추가로 프로레스 로우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면요. AK75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시네마 DNG 애플 프로레스가 됩니다. AK의 24프레임 시네마 DNG 영상은 정말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의 뛰어난 영상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디테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살아 있었고요. 놀랍도록 큰 보정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DNG가 아니라 그 아래인 애플 프로레스 로우 같은 경우에도 AK60프레임까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요. 60프레임이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까지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4K로 했었을 때 2배 이상의 확대를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큰 화질의 손실이 없었고요. 그리고 더치 앵글까지 가능하니까 기존에 원했던 바를 다 풀어줬습니다. 인스파이어 2나 매빅 3 같은 경우에 DJI 고질병 중에 하나가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많이 끼고 저조도의 퀄리티가 약하다는 건데요. 인스파이어 3는 최초로 듀얼 IS가 들어가서 듀얼 IS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향상이 되었다고 느껴져서요. 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파일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업을 하거나 관리할 때 외장하드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장장치가 SSD, DJI에서 출시한 것만 됩니다. 근데 이게 11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요. 호환도 안 되고 이러면서 DJI에서 무조건 이걸 사게 만들어 놨습니다. 1테라짜리 하나로는 8K를 촬영할 때 어림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2개, 3개 정도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주는 거 외에는 한두 개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상향으로 80도까지 올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스파이어 3를 처음 개발할 때 상향으로 90도를 찍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는데요. 디자인으로 이거를 해결하면서 상향 80도까지 틸트업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인스파이어2나 다른 기체 같은 경우에는 호버링이 과거 기체에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인스파이어3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호버링을 보여줬습니다. DJI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연구 개발한 만큼 여러 가지 기존의 시네마 드론들의 단점들을 다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물론 단점들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기체와 추가 배터리, 렌즈, 엔디페이터,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2,8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촬영을 하기에도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촬영 필요하신 분들, 상업 촬영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나가서 멋있는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공 촬영의 끝판왕이라는 인스파이어 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된 만큼 성능 같은 경우에도 제 마음에 들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업 촬영이나 제 촬영에 많이 활용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도 멋있는 영상을 촬영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